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상심들이 크시죠?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는 커다란 축복과 온갖 기쁜 일들을 눈사태처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방송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식품에 대한 것입니다. 제목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생강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번 주에 올려드린 방송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볼때 차가운 불의 성질을 가진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마치 북극의 오로라처럼요. 북극 하늘에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오로라 있잖아요. 오로라. 그 다음에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시골에서 이 도깨비불이란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인광이라 해서 인이 이렇게 발화를 하는 그런 건데요. 그 낮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물건 같은 거에서 이제 인이 묻어가지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저 가까이 볼수 있는 게 형광등 불빛 있죠. 이게 백열경등에 비해서는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광등 불빛도 일종의 차가운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건데, 이를 옛날 말로 표현하면은 음화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한자로 표현하면은 음양할 때 그다음에 불화자 써가지고 음화의 에너지, 차가운 불이라 이런 거죠. 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우리 몸 건강의 일정 부분은 그해마다의 천지 에너지의 흐름이 결정한다겠죠. 근데 그 올해의 천지 에너지 흐름이 호흡기계를 약하게 하는 그런 해라고 그랬잖아요. 경자년은 그 금해. 에너지가 강한데, 이 금의 에너지가 이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하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 생활 환경이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의 금의 에너지가 강하면 반대로 우리 몸은 상대적으로 그 이런 그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의 금 에너지가 작아져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몸에서 이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금 에너지를 주관하는 게 호흡기계예요. 그 중심에 폐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란 거죠. 우리 몸에 이제 호흡기계의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계절이 뭐예요? 봄이 오고 있는 환절기잖아요. 봄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 자연환경에 그래도 이제 따뜻해지는 불의 기운이 좀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폐의 에너지 호흡기계 에너지를 살려주는 것도 같지만 사실은 화극금에서 이 계절 자체가 또 호흡기계를 약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천지 에너지의 흐름과 또 계절 지금 현재는 이 계절적인 그런 것도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런 계절적인 흐름 자체, 에너지 흐름 자체가 폐, 호흡기계를 더욱더 약하게 합니다. 이중으로 약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현재 우리 몸의 호흡기계의 에너지는 어떻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겠어요? 또
여기에다가 이 많이 아주 많이 약해지는 호흡기계에 차가운 불의 에너지를 가진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그 새 에너지, 새 이미지 에너지,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의 에너지인 그 에너지를 주관하는 호흡기계를 불이 쇠를 녹이듯이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때요? 호흡기계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좀 종합해보면요, 정리를 해봅시다. 이겁니다. 올해는 자연환경에서 이제 이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의 금 에너지가 성한 해입니다. 아주 크죠? 강하죠? 여기에 반해서 이제 우리 몸은 상대적으로 이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의 금 에너지가 약해지는데, 그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의 금 에너지를 주관하는 게 호흡기계예요. 그 중심에 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몸의 그 호흡기계, 즉 폐를 중심으로 하는 호흡기계가 아주 에너지가 약해진 상태인데, 이것을 이 금의 에너지를 녹여버리는 힘을 가진 그런 음화의 에너지를 갖는, 불의 에너지를 갖는, 차가운 불의 에너지를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불이 쇠를 녹이듯이 폐를 녹여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폐를 상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질병이 발생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는 뭐냐면은 이 우리 생활 환경이 이제 따뜻해지면 말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한 우리 올해 천지의 에너지 흐름이 차갑고 단단한 그런 그 이미지의 금의 에너지가 많다 그러는데, 이게 약해져요, 확 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우리 몸이 몸에서 이 그 호흡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폐를 중심으로 하는 호흡기계의 금의 에너지가 살아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저항하는 에너지가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아직 좀 더 따뜻해져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아직 그 이런 기운이, 에너지가 강하지 못하죠.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생활 환경, 즉 자연과의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 태극기에 나타났듯이 태극기의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처럼 서로 반대의 에너지 상태를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로 보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의 진리, 즉 우주의 법칙입니다. 법칙.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이론에 따른 것도 아니고, 우주의 법칙이에요. 낮과 밤이 있듯이, 그렇죠? 인력에 의해서 썰물과 밀물이 오듯이, 예,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 호흡기계의 힘, 즉 에너지를 주는 식품이 바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식품 종류가 있을까요? 동양 전통의 황제 내경의 운기론, 즉 에너지론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천지인 에너지론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따르면 우선 매운맛을 내는 식품 종류가 호흡기계의 에너지 보충에 제일 좋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차가 좋은데, 차로는 뭐가 있죠? 매운맛 나는. 그래도 생강차,
저는 이제 생강차가 금방 떠오르는데요. 생강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식사의 탕으로는, 매운 닭도리탕. 이제 평소보다 매운 닭도리탕.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매콤한 김치찌개. 그리고, 쌀밥보다는 현미밥이 더, 까칠한 현미밥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정리된 그런 이론에 입각한 그런 거죠. 참 폐렴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폐의 열을 내려주면서 에너지를 주는 고추냉이나 겨자냉이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고추냉이나 겨자냉이가 많이 들어간 초장에 생선회를 먹으면 더 빨리 회복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제가 이제 우리 동양 특히 극동아시아의 전래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의 이론에 입각한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사랑합시다.